아버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6절입니다. 합독을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게 찾아 발견되라 하십니다. 아멘. 인류를 한 족속, 모든 족속은 한 혈통입니다. 대단하지. 연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부터 연대가 놉니다. 신기하지. 그 다음에 사람이 거주의 경계, 백인, 흑인, 항인들을 어디서 살아라, 그 거주의 경계까지도 이렇게 한 것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잖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가끔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머릿속에 박히게 해야 되겠다. 아멘. 다시 합니다. 26절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멘. 어떻게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진화가 된다고 진화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죠? 대답하십시오. 원숭이와 사람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되다 아닙니까? 그런 게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한 사람에서 나왔다. 아멘. 한 혈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를 정했습니다. 너 몇 살까지 살아라, 몇 살까지 살아라, 몇 살까지 살아라. 하나님이 연대를 정확하게 정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 너는 이쪽 부분 살아라, 너는 이쪽으로 살아라, 이쪽으로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라는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는 뜻입니다. 엘로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체 천지를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이. 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래요.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라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분입니다. 땅에 고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게 좋았다. 야, 너 빛이지?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어. 말씀만 했는데. 그리고 그 빛을 낮을 주관케 합니다. 밤을 어둠을 중하게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에는 첫째 날입니다. 날도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하루 이틀 살 날도. 물 가운데 궁창을 둡니다. 원래 지구는 물 속에 있었다. 그런데 각자들,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분열해가지고 뭐 지구가 생겼다, 달이 생겼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기 전에 지구가 있다. 아멘. 그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도사, 궁창 위에 물을, 궁창 아름을 당해서 만드사, 궁창 위에 물을 하늘에 정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두째 날이냐. 물이 하늘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 그래요. 그리고 궁창 아래 물 한 곳에 모이니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무술 땅이라 심는다. 땅이 이미 물로 쌓여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이 있기 전에, 달이 있기 전에, 별들이 있기 전에 먼저 지어졌다. 아멘.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분열함을 통해서 같이 생겼다는데 그것은 사람의 한치 앞을, 1초 앞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고 바로 전능자가 창조가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창세기 1장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 있는 셋째 날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궁창 위에 물에 두 강맹을 만드사 큰 강맹은 낮을 조강케 하시고 작은 강맹은 밤을 조강케. 자, 큰 강맹은 태양 아닙니까? 작은 강맹은 바람이고. 그러면 지구와 같이 생긴 게 아니고 지구는 이미 언제 만드는 거 모른다. 그것은 여러 수억만이 지난 건 아무도 모른다. 왜?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었다 아니고 무엇이 드러났다겠지요. 물 속에 무엇이 되는데 이 무엇이 땅인데 땅이 바로 지구다. 아멘. 그래서 지구를 둘러싼 것이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분열할 때 생겼다는 것은 그건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들의 말이고 직접 창조가 되는 창조주가 지금 설명한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은 모세다. 그러면 모세는 주님께서 천지를 만들기 전에 몇백 년 전에 14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주님 탄생 전에 바로 2600년 전에 사건을 맞지요. 마치 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창조주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위대한 분이죠. 자, 넷째 날로 들어갑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해, 연, 월, 일시를 정합니다. 연, 월, 일시를 다시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주야를 나누게 하사 그 다음에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맞지요? 1년, 한 달, 하루, 연, 달을 그때부터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자, 넷째 날에 비로소 태양을 만들죠. 달을 만들죠. 그리고 각종 별들을 만들죠. 자, 그러면 지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창조주만 하는 말입니다. 천문학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 모양과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곱 날에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욥하고 다투는 입장에서 욥이 하다하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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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내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네가 자꾸 어렵다는데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싫어해서 많은 사람에게 내 의를 숨겨버리고 나를 고통 줬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야 해와 달도 내 앞에서 어렵지 못한데 어떻게 하느며 숨 쉴 때마다 재짓는 인간들이 어떻게 내 앞에 어렵다 할 수 있나. 요바 힘써 대장부가 돼서 내게 와서 네가 묻는 말에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말에 네가 한번 대답해가 네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는 내게 따지고 내게 묻고 하나님이 내 의를 시기가 나서 그걸 감추었다는데 좋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가 내가 네게 가르쳐 주니까 너 내가 묻는 말에 답 좀 해봐라. 욥기 38장입니다. 저는 욥기 38장 39장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다. 욥이 하다하다 어렵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지가 똑똑한 척 하다가 하나님이 하다하다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주어서 사람을 보내고 선자를 통해서도 주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38장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그래, 자가 누구냐? 이 무지한 놈아,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네 무지한 지식으로 내게 자꾸 따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묻는 말에 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네게 보여줄게. 너는 내 대해서 너무나 자문하고 있다. 가장 완벽한 네가 삶을 살고 가장 완벽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러는데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욥이 이 정도면 우리는, 욥이 이 정도면 우리는, 욥이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왜 욥보다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못 따라가고 다윗도 못 따라갑니다. 그 누구도 욥의 신앙생활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4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 말입니다. 내가 땅에 있을 때, 땅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거기 조금이라도 네가 환기냐? 네하고 내하고는 지식적으로 모든 부분으로는 네가 나한테 상대도 안 되는데 네가 나를 따진다고?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요. 계속해서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두었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 8절입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 자가 누구냐? 바닷물을 갖다가 막아서 육지에 침범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있느냐? 인류 역사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맞죠? 끊임없이 강에서 바다로 물이 흐르는데 그 물도 한 번도 육지를 침범한 역사가 없다. 아멘. 그 물을 막을 자가 있으면 네가 대답 좀 해봐라. 자, 19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흔달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지금 말들이 지금 보통 그 옛날에 그 남북 전쟁 보고 말들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앞에 폭탄이 떨어지고 빗발에도 전혀 후퇴를 안 하고 전진하지요. 그래, 그 위험을 누가 줬겠나? 동물이 똑같이 그런 행태를 가졌으면 됐겠는데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근데 말에게 그런 힘을, 그런 위험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줬다. 네가 그것을 알거든 내게 이야기하랍니다. 욥이 지가 똑똑하고 하는 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가 똑똑하다고? 네가 이치를 안다고? 네가 뭘 알아서 나한테 대드냐 이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아멘.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내가 그들에게 다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다 준 것이다. 때로는 새끼 보호할 명철도 주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0장입니다. 1절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자,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지금 앞에 하나님께 따진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지한 걸 알고 하며 두 손으로 자기 입을 막겠답니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지?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자, 많은 사람이 공룡이 1억 2천만 년 전에 나왔다는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6일째 짐승을 짓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멘. 그런데 6천 년밖에 안 되는데 공룡이 1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별 희한한 소리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고 정리자가 되는 분이 불과 6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나 공룡이란 말이 놉니다. 아, 목사님 공룡의 말이 안 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람은 공룡이라고 하나님 공룡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 공룡이를 하마로 이야기했다. 하마로. 지금은 하마가 하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하마하고는 다르다. 아멘. 자,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자, 것 같고. 지금 기존적인 하마는 여러분 손바닥 박박 안 하죠? 지금 기존적인 지금 하마는 꼬리가 손바닥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하마는 꼬리가 백항목 같다면 꼬리가 한 10미터 정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하마가 아니고 공룡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맞대로 1억만 년 전, 2억만 년 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세상 사람의 말을 믿으니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직접 자기가 창조했다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람 말을 믿어.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모르잖아요. 지금 박사들이 그에 대해서 하는데 그들의 언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죠. 그들이 언어 하나도 말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물은 이야기가 되죠. 그래요. 발람을 통해서 나귀 새끼에 말하게 한 다음에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줍니다. 고통하면 순종하라고 고통을 주는데 도리어 순종하라고 더 불순종합니다. 또 재앙을 줍니다. 더 큰 재앙을 줍니다. 다음에 그 말씀에 돌아오라고 줍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맞지요? 다시 이거 웃깁니다. 41장 10절입니다. 잘 들어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가 다 주님 것이고 주님 만드셨다 하면 이 동물 하나 네가 당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창조주 되는 내게 네가 대항하느냐? 지금 욕보하는 소리입니다. 따지니까. 그럼 사람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느냐?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악어가 그렇지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하나 낚을수도 그 하나 대항할 수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전능자가 대항하느냐. 요 봐. 태양에 이렇게까지 12명성까지 토성까지 다 설명하고 이 땅의 모든 동물까지 다 이해하고 물어도 물어보면 되게 제일 마지막 제일 작은 풀 하나 야 우슬초가 어떻게 자라는 줄리가 아느냐? 말 못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감히 전능자와 대적하겠느냐? 왜 전능자가 자꾸 따지느냐 이 말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정신을 차린다. 그래요.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분에 대해서 그것을 엎조리면서 위로우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됐다. 시편 95편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절기 감사함으로 절기 노래 부르자. 항상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지금 설명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 까보냐 이 말이야. 그분은 우리를 기리시는 목자고 우린 그분의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 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면 천국,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당한다. 이것이 시편 95편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는 양에게 말씀을 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시편 95편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분 우리의 목자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원에 위심해 실만한 물고에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맞짝에 나를 안해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자의 상을 베푸시고 기름은 내 물이 바르시되 내 자에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떠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래 아버지 말씀 따라가면 10편 23편의 복을 주고 아버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10편 23편의 정반대의 이 땅의 고통을 받게 되고 하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망과 저주의 길도 보여준다. 너희들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생명도 주고 복도 주고 지옥도 보내고 이 땅에 저주도 받게 한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즉 인간의 생사하복을 그분이 주관한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죽일 수 있다. 죽는 것이 예수 닮은 사람은 행복이다. 예수 더럽게 믿는 사람들은 저주지만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이 죽는 것을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은 기뻐한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악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냐? 바로 전능자가 주관한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요. 생사복을 그분이 주장하잖아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사기도 낫기도 하느니라. 아멘. 다시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사무엘상 2장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면 어때요? 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뿐만 아니고 아멘 인간의 모든 생사 하복을 주관한다. 근데 주관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분인데 다시 한번 더 6절과 7절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내게 왜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귀족들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와 뭘 맺고 언약을 지키면 그는 축복을 받지만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정반대의 저주를 받게 되고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 가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받고 결국 지옥 간다. 아멘.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야. 언약을 지키냐 언약을 지키지 않냐 차이 난다. 바로 말씀을 지키냐 말씀을 지키냐 아니냐 따라서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 들어가느냐 바꿔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검사와 내사과장 복받는 사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순종할 때는 그런 복을 하나님 복도 주고 저주주는데 무조건 복 주고 저주는 아니다. 반드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런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순종 안 할 때는 어떤 저주를 받을까? 15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나게 한 것, 연대를 정한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 살아라 어디 살아라 그 주의 경계를 정한 것은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은 뭐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이다. 아멘. 그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고 가난하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부유하게 하고 천국하는 거 아니다.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적할 자가 어디 있어?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